유튜브에서 고독한 생존가 에드 형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야생에서 불을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이소로 달려가준 다음 파이어스타터 1000원, 파이어스틱을 2000원 주고 사와서 바로 해보았습니다. 파이어스타터를 까봤는데 이렇게 마그네슘 봉과 스크래퍼가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마당으로 이동해준 다음 어디서 어흥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웬 호랑이 한 마리가 담벼락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휴지를 깔아준 다음 힘껏 긁어봤는데 스크래퍼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잘 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리뷰했던 브라우닝 캠핑카를 가지고 와서 칼날로 긁어봤는데 스파크가 엄청 세게 튀면서 칼에 이빨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거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빨을 빼면서 스파크랑 등가 교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번에는 함께 구매한 불을 더 잘 붙게 해준다는 파이어스틱을 꺼내준 다음 똑같이 긁어봤는데 진짜로 금방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엄마 올 시간이 돼가지고 마당에 개똥삽을 활용해서 빠르게 치워주었습니다. 목에 걸고 다니면 든든할 것 같았고 언제 어디서든 불을 피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습니다.